과천시가 올해 끝자락에 중요한 현안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수년간 끌어오던 하수처리장 입지를 결정하면서 첫 단추를 꿴 건데요. 숙제를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됐지만 입지를 선정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돼 36년째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하루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었던 시설은 1만 9천 톤 정도만 처리할 정도로 노후화됐습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에 하수처리장이 포함되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LH와 과천시는 서초구 경계인 주암동 일대를 부지로 결정했지만 서초구민의 반대로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지연돼 왔습니다. 올해 민선 8기 시장에 당선된 신계용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입지 선정에 나섰습니다. 용인과 하남의 환경시설을 방문하며 하수처리장을 반대하는 과천동 주민들을 설득했고 국토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주변의 12만 제곱미터를 하수처리장 입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어렵게 결단을 내린 신 시장은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환경사업수는 우리 과천시민 모두와 과천시의 미래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규모 공원과 연계한 과천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과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설이기에 수용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숙제는 사업 기간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행정 절차가 8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2030년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이나 종합병원 유치는 물론 재건축 사업과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조성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신 시장이 행정 절차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7년, 8년 걸린다는 거고 환경사업소 입지가 들어가는 데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보상 절차 문제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계, 실시계, 인허가, 상부기관의 인허가 받는 거 이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면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만 맞출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으로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선 과천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